우리나라 연근의 어장은 동서남해가 서로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역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면 서해는 수심이 평균 44m 정도로 낮은 편이며 조류가 빠르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서 안강망류, 저인망류 어업이 발달하였으며 연안 해역에서는 통발, 자망, 연승, 폐류 껍질 어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는 평균 수심이 1,700m로 상당히 깊은 편이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난류가 부딪히는 곳으로 해황이 복잡한 편으로서 자망 등 어업이 발달하였으며 체납기, 연승 어업 등도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입니다. 남해는 평균 수심이 100m 정도이며 섬이 많고 해안 굴곡이 심하여 동해안과 서해안의 중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섬망, 저인망, 권연망, 자망, 연승 등 다양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